오늘은 추위가 조금 주춤한 듯 했지만 내일부터는 점점 북극 한기의 힘이 강해집니다. 내일 부산의 아침 기온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영하 5도로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한편 부산 등 경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서쪽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돼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최고 3cm 정도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아서 내륙은 영하 6도선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4도, 밀양은 5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5도, 김해는 4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는 강력한 북극 한기가 찾아오겠고요. 이후로는 다행히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